자, 이번에는 비올라 세븐과 부브레 매칭입니다. 사운드 포럼에서 취급하는 북세프 스피커 중에 가장 비싼 버전이죠. 비올라 세븐은 소리를 자칭 오디오 매니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러면 너무 아니 구매하지 마십시오. 음악 매니아들,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음악이 좋아서 오디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쓰셔야 되는 스피커입니다. 오디오 사운드, 그러니까 고음, 중음, 저음, 사운드에 이게 몰입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그렇기 때문에 뭐 고역 쪽에 막 이렇게 막 산들산들하고 막 중역 쪽뭐 저역이 깊고 풍부하게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은 비올라 세븐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른 스피커가 더 맞으세요. 비올라 세븐은 다분히 모니터적이긴 한데 그 모니터적인 게 사운드의 모니터가 아니고요. 음악의 모니터를 하는 스피커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판매를 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저역이 좀뚝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저역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주파수에서 저역이 잘린 게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이 비올라 세븐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음악을 어떤 걸 들으시는지, 또 이분이 오디오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지, 저 나름대로의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음악 듣는 것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비올라 세븐은 들려드리고 그래도 확률이 비올라 세븐을 좋아하실 확률은 50% 정도예요. 반에 반이에요. 그래서 비올라 세븐은 판매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스피커이기도 한데 중요한 게 가장 판매했다가 적응이 안 돼서 내보냈다가 다시 또 찾는 스피커가 또 비올라 시리즈입니다. 아무튼 재밌죠? 자, 비올라 세븐 소리로 들려드려 볼게요. 음악이죠, 음악으로.
비올라 세븐 소개시켜 드렸어요. 스피커. 아무튼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 네이버 카페에 제가 밑에 링크 시켜 놓을게요. 글 보시고 또 스피커 선택하실 때 매칭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